예, 또 유행한 거 알지. 지금 이양해군도 걸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난리인데 상황까지 좀안 되는데. 13번 볼까요? 13번의 징글신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게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걸 만족시키는 해의 순서상 X, Y에 대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인데요. 이게 이제 1대1이고 로그 Y 좀 할까요? 로그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X 되면 되죠. 일단은 X도 Y도 양수인 상황에서 Y랑 X랑 같거나 또는 분의 1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상황을 봤을 때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직선 y-x 되거나 또는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겠죠. y-x 이쪽에 남는 거죠. 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긋에서 좌표 평면에 나타난 해의 순서상의 전체 집합을 나타내는 도형과 직선 x는 k 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죠. 근데 안 되는 데가 하나 있네요. 여기 이렇게 x는 k를 1로 잡았을 때는 이게 한 점이 안 되죠. 그때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또는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한 번만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두 점이죠. K가 0을 잡을 때. 어떻게 지나가든지 다 두 점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여기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8번 볼까요? 이제 그 넓이는 잘 푸나 봐. 아니 자,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두둥식 이렇게 돼 있죠. 3x 플러스 1분의 k-1의 x에 ln의 3x 플러스 1 마이너스 ln 3x 패턴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를 성립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이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의 k의 최대값이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대공식이겠죠. 결국엔 접근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 얘가 0보다 크면 3x 플러스 1이 0보다 크죠? 어차피 1보다 클 테니까 0보다 크죠? 그럼 곱하기 상관없네. 일단 해보자. k-1하고 얘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합칠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보죠. ln 3x 이렇게 되고 여기가 3x 플러스 나눠버려봐. x로 그게 낫나? 그게 낫죠. x로 나눠버리는 게 x가 0보다 크니까 x로 나눕시다. 그럼 여기에 k-1이 될 거고 여기를 이렇게 써도 되죠. ln의 3x분의 3x 플러스 1을 만들고 이렇게 그 다음에 x로 나누면 3 플러스 x분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똑같은 걸 또 계산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안 되나? 치환을 해서 똑같은 걸로 계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함수가 그리기가 편할 것 같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3분의 t가 났나? 그냥 t가 났나? 그럼 t가 났나? 여기서 t를 시원하게 열 3x분의 3x 플러스 1을 계산하는 거니 그러면 얘는 이게 이제 1 플러스 3x분의 1이죠. 이게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니까 당연히 1보다 크겠죠. 일단 0보다 크다는 것도 없으니까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가 이제 k-1이 되고요. ln t가 되겠죠. 그래서 되고 요거는 3t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t가 1보다 크니까 상관없이 계산을 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떻게 할까? 뭐가 될까? 그래프 그리긴 얘가 낫지 않아요? t를 일로 넘겨서. t분의 t가 1보다 큰 데서 t분의 ln t가 k-1분의 3가 끊어놨다. 이걸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 범위 내에서 얘의 최소값.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잠깐만. 최소값을 그리는 게 어렵나? t가 1보다 크다? 근데 등을 왜 바뀌는 거야? 어? 등을 왜 바뀌는 거야? 어? 등을 바뀌는데? 뭐가 같지? 그래 나도 틀렸는지 이상하다 했는데 바꿔보면 최대값이 안 보이네. 잘못했어. 그럼 여기로? 보면 전체 생각하세요. 도면에서 fx에 대해서 fx랑 gx가 다른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를 가에 보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fx, gx가
이해적인 플라스틱이에요. 오케이. 나를 보면은 인테그랄 끝부터 2의 제곱까지지. 그저 못 잡는데 f의 lx dx가 2분의 1의 2의 4제곱 3, 2의 제곱하고 빼기 2분의 7 이렇게 해가지고 4를 보면 x가 0보다 큰데 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의 lx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x까지 치환을 다 해야겠구나. ln t dt 근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의 x제곱분의 g의 x의 dx는 치환이 너무 들어가 있는데 뭔 놈의 치환을 이렇게 다 집어넣었니? 내가 잘못 써도 없지.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걸 계산하려면 저 간은 나중에 써먹는 거 같고요. 나를 뭔가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얘에서 얘를 봤을 때 여기가 지금 x자리에다가 이 제곱을 집어넣으면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다이식에다가 x의 2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g의 2인가요? g의 2는 이렇게 되고 얘가 이 제곱이 들어간 거니까 이 제곱이 들어가서 계산이 된 거니까 얘가 이렇게 똑같죠. 얘가 바로 2분의 1의 2의 제곱을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7인 것 같은데요. 요거 하나는 구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다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다의 형태를 좀 제일 나을까? 하나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깔끔하게 안 떨어지나? 안 떨어지는데 범위 결이 또 안 돼. 저렇게도 안 보이는데 GX를 먼저 드려야겠네. GX를 못 구하면 GX를 구하려면 그래도 안 되는데 치환을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여기를 써먹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의 마이너스 x의 GX의 GX잖아요. 그러면은 부분적 분법을 한다고 치면은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이렇게 여기를 해놓으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의 gx 예 여기까지 하고요. 더하기가
x가 되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의 마이너스 x, g 플러스 dx를 계산하면 되겠죠. 괜찮네. 그러니까 플라임이 얘고 g는 그냥 g야. 그러면 f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고 g 플라임 x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원래 거랑 원래 거랑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얘랑 얘랑 해도 괜찮아. 방법 이게 제일 낫지 않냐, 그렇죠? G는 두 개 났으니까. G0 문제. G0은 0이죠. 그것도 그게 괜찮아, G0. 여기다가 X에다가 0이 띄려고. 그럼 여기 G0이잖아. G0은 0이야. 여기 그거 계산이 되죠. 얘만 계산하면 돼. 적분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를 미분해야겠네. 얘를 미분하자. 어? 그냥 해보죠. 그냥 하자. 여기가 x가 있으니까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g 플라임에 ln x 하고 x 분의 얘가 F의 LX가 그 다음에 치면 되겠네. 그럼 이제 여기서 LNX를 잠깐 T로 바꾸면 X가 2의 T제곱이 되죠. 어? 보이네. 그럼 얘가요 G 플라임 T 얘에다가 X가 2니까 2의 마이너스 T는 오, 됐다. 다 됐네. 네. 그럼 끝났죠. 그럼 얘는 저거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분의 g의 2가 될 거고, 더하기 0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니까 f(t)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니까. dt 끝났네요. 얘가 요거 마이너스 2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2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2의 2제곱분의 7 더하기 얘가 저거니까 여기가 2의 제곱 플러스 5 정도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이거네요. 일단 얘를 계산을 해서 문제풀이 나오고 여기는 여기서 계산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거 미분한 상태. 이 상태에서 그냥 치환을 미분하면 여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 x가 있으니까 그냥 미분해서 버린 다음에 그다음 치환 해버리면 되게 답이 나와. 조금 더럽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깔끔하게 떨어지네. 보통 가를 적어준다는 건 적어갖다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저걸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그것만 조심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아이치 그다음 미국 같으네요. 미국 같으네. 25번. 60페이지인 것 같은데. 공정식 7번 페이지.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미적분이야? 뽑아봐야죠. 이건가?
97페이지? 맞아? 오케이. 자, 없으신 분들은 드릴게요.
형 얘랑 얘랑 만나는 데를 찾자고. 그거는 극점일 거 아니야. 부호가 바뀌어 있는데. 근데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그게 극소일 거 아닙니까? 영면도 중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밑에 있다가 얘가 얘보다 작다가 얘가 얘보다 커지는 데를 찾자는 얘기. 그럼 그래프를 그리자. 0보다 크니까 일단 좀 사인 타이엑스면은 그래프가 뭐 많이 그려야겠지? 8개냐? 일단은 왼손은 뭐야 가끔. 자,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둘 이런 식으로. 이것도 너무 적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좀 더 밀려?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더 밀려. 쓸데없으면 지우면 되지. 근데 여기 최대값은 1일 거고요. 1이죠? 주기가 2니까 여기가 2겠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걸 그릴 거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이걸 그릴 거예요. 그럼 쟤는 원래 간단하게 그릴까? 원래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이렇게 그려진 건데 여기 한 칸 올라가니까 전분선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전분선 한다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1일 때 0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이게 지금 이쪽은 당연히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정근선인 거야. 여기가 정근선이고 이쪽이니까 그래프 이쪽에 이렇게 그려진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필요 없잖아. 노란색이 지금 선생님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이렇게 올려서 그린 거예요. 1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정근선이. 잘 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얘보다 밑에 있다가 올라가는 데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겠죠. 얘가 위에 있으니까 x분의 1 만나는 데니까 일단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여기잖아. 그러면 2 곱하기 8일 거 아니에요?
여기 16이고, 여기가 14고, 여기 15겠죠. 될까요? 그렇게 돼서 8개가 될 거니까, n의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ap라고 하면, 15, 16이 되겠죠. 여기까지 잘라도 얘가 포함되고, 여기까지 잘라도 여기까지 포함되니까, 여긴 안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15하고 16.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유명입니다. 부호 바뀐 거 이해했어? 다시. 극소니까, 요 값이, 요 값이 마이너스 따고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0 되는 데를 찾을 거고. 그럼 만나는 데가 다 0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얘랑 얘랑 같다고 했을 때 얘가 음수면 얘가 더 작아질 때 얘가 밑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밑에 있다가, 노란색이 밑에 있다가 올라가는 데. 올라가는 데. 밑에 있다가 올라가는 데. 이런 데를 찾으면 돼. 밑에 있다 올라가. 밑에 있다 올라가. 밑에 있다 올라가. 밑에 있다 올라가. 이걸 찾으면 돼. 저게 다 수한 얘기. 그럼 나머지 반대 이쪽에 있는 건 다 뭐가 되는 거야? 때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내가 N으로 자른 날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냐, 여기까지냐. 17이 되면 8개가, 9개가 되는 거고. 14가 되면 7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이해가 하면 되셨을까? 잘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대극소를 찾을 때 그 값을 찾지 못하지만 만나는 점을 찾아서 부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31번 볼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데? 제가 알죠? 엄청 어려운 건데? 아닌가? 그 문제 아닌가? 그 문제 맞는 것 같은데? 자, 보시죠. 이거 케바케 되게 많지 않나요? 저번에 안 풀었었나? 자, 이거랑 자연수가 있는데, 를 해서 1이 되는 서로 다른 7근의 개수 그거 맞는 것 같아요. 7근의 개수를 GN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 문제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럴 때 1부터 10까지의 GN의 값을 구하라는 거라고 했죠. x가 0이 아닐 때는 fx가 0보다 크고요. 2의 제곱이 7보다 큰 값을 잡다라는 건 일단 저걸로 뭔가 또 그래프를 잘라서 그리겠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돼요. 야, 이게 쉽지 않네. x가 0보다 x가 0이 아닐 때는 fx가 0보다 크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려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의 x의 제곱이에요. 오. 어떻게 그리지? 그래프가 쉽진 않겠는데. 자, 인분하면은 쉬운 6에 이 x 마이너스 2하고 x 제곱을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게 밑에 거 인분할 테니까 32에 2에 x 마이너스 2에 x 그렇게 되고 그래서 얘가 x 3제곱 분에 16에 2에 x 마이너스 2 묶으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0인데를 찾으면 x가 2인데가 결정이 되고요. 거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데니까 극수가 됩니다. 그래프가요. 왼쪽이 문제네. x에다가 0을 넣을 수가 없고 마이너스 음수니까 내려올 거 좋아요.
저기 보이고요. 2일 때, 그러면 F2를 구하면 F2가 4분의니까 3. 어떻게 나오죠? 그래서 4는 F가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요, 음수라서 내려오는데, 아니, 양수라서 올라가는데, 어차피 값이 떨어지니까, 이보다 크다. 그래서, 아까 S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얘가 Y는 X를 이렇게 보면, 항상 이쪽에 이렇게 차고 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그려주면, 그 다음에, 이쪽에, 그래프가 아시죠? 어떻게 그려져요? 아무튼 이렇게 Y축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X값이 작을수록 마이너스가 커지면서 계산이 되는 거라 약간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록 작아지지. 그렇죠? 작아지죠. 위에 것도 작아지면 더 작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y는 x보다는 무조건 작아요. y는 x가 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얘를 좀 더 올릴게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y는 x가 이렇게 시작해요. 얘가 이제 fx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거다 보니까 이건 결국에 그래프 못 그리면 망하는 얘기예요. 되게 더러운 문제인데 보세요. 일단 예를 들어 하나만 해보죠. 우리가 G1, N이 1일 때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F에다가 F, F에다가 FX를 했는데 우리가 1이 되는 거죠.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1이 지나가잖아요. 1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1이잖아요. 그럼 뭘 넣으면 1이냐? 이게 어떤 값을 넣으면 1이죠. 근데 얘가 음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K1, 알파1이라고 할게요. 알파1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F에다가 알파1을 넣으면 1이에요. 근데 알파1은 무조건 음수란 말이죠. 근데 F에다가 뭘 넣어서 F에다가 뭘 넣어서 FX를 해서 알파1인 음수가 나오는 X는 없단 말이에요. 밑으로 지나가니까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나가서 만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제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 그러니까 이 밑으로 지나가는 애들은 다 이렇게 내려와봤자 없다고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치, G1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G2도 0일 거고, G3도 0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G4를 할 수 있잖아. N이 4일 때. 1, 2, 3일 거 없다는 얘기. 괜찮아요? 여기까지? 조금 따라오셨어요? 그럼 이제 봐봐. G4라는 건 여기 4, 여기 이렇게 만나죠. 여기 딱 찾았잖아. 2잖아. 2. 그럼 2가 되는 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일단 여기다가 F에다가 FX를 했는데 내가 4가 되는 데를 찾아야 돼. 그죠? 그러면 자, 뭐요? F. 여기도 있긴 하지. 근데 여기 없다니까. 여기 음수 쪽으로 내려가는 데는 여기 지나가봤자 어떻게 없으니까 만나는 데가. 근데 여기 2라고 해서 지나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서 하나 있잖아요. 여기 하나 있잖아요. 여기 하나 있잖아요. 여기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F에다가 2를 넣으면 4예요. 그러면 FX에다가 원래서 2를 넣게 한 근이 하나를 여기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G의 4는 1.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그럼 계속 있느냐 라는 건데, 보세요. 만약에 이제 5를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5를 지나가요. 여기가 5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죽은 데가 되죠, 이렇게. 여기 죽은 데가 되죠. 그럼 얘가 들어가는 데가 2랑 이건데, 그럼 경계가 다음에 4가 되는 데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예요. 자, 다시 무슨 얘기냐? 다시 하나 그려야겠다, 저거를. 보세요. 그래프를 하나 크게 그려줄게요. 이쪽에는 이렇게 그려준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일 때 4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준다고 하자고요. 이렇게 y x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고. 됐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n을 그었어요. 그러면 요 값이 들어가는 x 값이라서 어차피 여기랑 만날 거니까 여기 무조건 하나 생겨요. 이렇게 하나 생겨요. 저기. 그죠? 근데 여기가 내려와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면 여기가 세 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경계가 어디 있는 거지? 여기 내려와서 일로 지나가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떤 값, 내가 여기 어떤 값 X에 대해서, 아니, 베타에 대해서, 여기는 알파니까 알파에 대해서, 여기가 알파, Y는 알파라는 직선을 그어서 만들어지는 교점을 살펴면 되고, 여기 베타를 그어서, 여기가 베타가 되는 값을 찾아서, 만나는 점을 세면 교점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아까 여기 4라고 한 건, 4가 된 건, 여기 4가 되는 여기가 돼서, 여기가 2니까, 여기다가 2를 그어서, 만나게 되는 요점을 하나 찾았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럼 언젠가부터 커지느냐는 거예요. 이 4보다 커지는, 이 베타가 4보다 커지는 데가 어디냐부터면 그 이후로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다 하나이고. 이해되세요? 왜? 그 전까지는 만약에 여기가 n이었다. 그 전까지는. 여기가 n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죠? 알파값 내려오죠? 여기 알파. 여기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 베타. 내려와요? 여기 2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두 개. 이렇게. 여기 두 개만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경계, 이 4인 경계를 넘어가는 베타가 생겼을 때, 이 베타가 생겼을 때는 하나, 둘, 세 개가 추가되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자, 거기가 어디냐? 여기 4예요. 뭐가 4가 나와야 돼. 거기 보면 문제에 2의 제곱이 11보다 크고 3이 작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어떤 값을 계산할 때 저게 4가 나오는 경계를 찾아야 되거든요. 저게 4가 나오는 경계를 찾으려면 f 베타를 넣었어. 내가 이렇게 베타 제곱분에 16에 2의 베타 마이너스 2가 4랑 가깝냐 라는 걸 찾으면 찾겠다는 얘기. 4 근처가 어디냐 라는 거. 그래서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쪽에 오고 4를 나누면 2에 베타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이게 이쪽에 오면 4분의 베타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4분의 베타 제곱을 결정했을 때 어떻게 찾아보냐 이거예요. 잠깐만요. 그거를 딱 찾아낼 수 있는 값이 뭐가 있을까? 라는 거죠.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걸 괜히 쓴 게 아니네. 이렇게 찾지 말고. 보세요. 7을 넣어요. 7을. 그러니까 x에다가 7을 넣으면, 7을 넣은 거, 7을 넣으면, 이게 7의 제곱분에, 16에 2의 5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알파에다가 8을 넣으면 8의 제곱분에 16에 2의 6제곱. 됐죠? 그러면 이게 2의 4제곱이 나오려고 하는 거니까 2의 4제곱이 나오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어렵네.
어떻게 4보다 작다 크다를 결정하느냐. 7이었을 때 저게 4가 나오게 할 수 있다.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찾냐? 경계를. 얘가 포인트긴 한데요. 이걸 찾는 게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찾지? 경계를? 4를 넣어보자. 자, F4는요. 어차피 N이 4가 된 걸 의미하는 거니까. F4는요. 이건 되겠다. 4의 제곱분에, 아, 오케이. 16의 2의 제곱이죠. 이제 얘가 2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4를 했을 때가 2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4일 때, 4 값을 땡겨서, 요렇게 넣었을 때가 여기가 2의 제곱이에요. 괜찮아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가 4야. 여기다가 4를 넣으면, 여기보다 그냥 여기 밑에다 넣을게요. 거꾸로 여기다 4를 넣었어. 여기다 넣으면, 여기가 얼마야? F4를 넣었으니까 여기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경계선까지는 내려오면 4가 그대로 나간다는 얘기지. 내려오면 4를 지나간다는 얘기지. 근데 2의 제곱이 7이 있고 여기 8이 있으니까.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8부터는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여기를 주점을 지나갈 거고, 이렇게. 7부터는 여기를 타고 내려오면 이쪽을 지나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N이 5부터 7까지는 GN이 뭐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라서 두 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N이 8 이상이 되면 GN은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돼서 네 개가 되는 겁니다. 유행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잘 봐. 다시 그려줄게요, 선생님이. 보세요. 어려워요. 보세요. 일단 그래프가 먼저고, 이렇게 지나갈 거고, 여기 2일 때 4가 있을 거고, 여기 y는 x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자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여기 fx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 위쪽에다가 n을 이렇게 잡자고요. 여기다 n. 이렇게. 여기다가 n을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얘가 알파야. 얘가 와서 요 값이 되는 함수값 합성해내는 걸 여기 잡으면 여기 하나 생기죠. 그리고 얘가 와서 여기서 만나게 되는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x랑 만나는 점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점이면 세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 4일 때 이 4 값을 딱 결정하게 된 여기 4를 넣었을 때 이 값이 하필이면 2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위로 들어가는 여기 8부터는 이 경계를 따져서 내려오니까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생겨야 되고, 여기 세 개, 자, 봐. 여기서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 세 개,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서 요 들어가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네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7이 되게 해서 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지나가면 여기 하나. 여기 안쪽으로 지나가서 여기로 지나가니까 여기 하나. 그래서 여기 하나, 두 개 돼서 7까지는 두 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처음에는 없고요, 세 개. 그 다음에 4일 때는 하나였다가 여기서 세 개, 세 개에서 두 개, 7, 5, 6, 7에서 두 개, 8, 9, 10에서 네 개. 그 결정해서 더하시면 답이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일단, 합성함수의 그래프 형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유형 10을? 유형 10을
이 유형식이니 지금 여기 있는 유형식이니? 이해가 좀 됐어? 좀 어렵지. 여기가 원래 좀 어려워요. 속력이랑 균점의 좌표를 찾아서 계산하는 거.